네, 이번엔 여러 어려움이 겹친 우리 경제 상황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과 수입액을 따지는 무역 수지가 올 들어 지금까지 100억 달러 넘게 적자입니다. 수출이 꽤 늘었지만 국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 수입액은 더 빠르게 늘어난 건데 먼저 최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수주 흥행으로 선박 건조량이 늘면서 일손이 바빠졌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조 2,45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4,701억 원 영업 손실. 재료비가 뛰면서 일할수록 손해가 난 겁니다. 실제로 선박용 철판 가격은 지난해보다 톤당 10만 원,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짓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이제 더 들어가니까 1,000억짜리 배가 이제 1,200억이 들어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다른 기업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386억 달러. 선박과 철강, 석유 제품 등이 호조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원자재값 급등으로 수입액이 434억 달러, 1년 전보다 37.8% 늘면서 수출액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3대 에너지 원인 원유와 가스, 석탄 수입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이달까지 석달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되는데, 석달 연속 적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2008년에도 원유가 높아지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미니 외환 위기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나빠지면 경상수지 흑자폭도 감소해 경제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잡지 못하면 저성장 고물가가 동시에 덮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최효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